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서 이거는 내가 가지지 않으면 진짜 큰일이 날 것 같다.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전자기기 리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뜬금없지만 제가 최근에 산 것 중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만족스럽기도 하고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건 약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요거, 이 엄청나게 귀여운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산 지 한 일주일 정도 됐고 일주일 동안 되게 꾸준하게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장점이랑 단점, 살지 말지도 제가 오늘은 진짜 확실하게 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바로 요거, 너무 귀엽죠? 디붐 D2 레트로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저는 네이버 스토어로 구매를 했고 가격은 정가가 99,000원인데 어떻게 할인을 받아서 한 78,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이거 SNS에서 꽤 핫한 제품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어디서 처음 봤냐면 제가 한동안 방 꾸미기에 엄청나게 꽂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인스타에서 미친듯이 찾아봤어요. 남들은 방 어떻게 꾸미놓고 사는지. 그러다가 어떤 외국인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책상에 이렇게 귀여운 이게 딱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솔직히 이게 뭐 하는 제품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가지고 싶어서 막 찾아보다가 유튜브에 고나고님이 이거 후기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야겠다 결정을 하고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컬러는 총 5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망설임 없이 무조건 핑크다, 이거는 핑크를 사지 않으면 난 죽는다, 그래서 핑크로 구매를 했고, 이거 구매했더니 이런 쇼핑백이랑 박스를 같이 보내줬어요.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얘를 들고 다닐 때 그리고 전시해 놓을 때도 여기다가 넣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해라 이런 뜻으로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얘 외관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외관이 너무 귀여워요. 진짜 와, 말도 안 되게 귀여워요. 진짜 진심 제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를 사실 영상에서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저 진짜 진심으로 저 이거 리뷰하려고 이렇게 손톱도 칠했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 이 위에 이 부분이 이제 스피커고 이게 모니터, 키보드 그리고 레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는 키감이 너무 좋아요.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레버 당기는 이 느낌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SD카드 꽂는 곳이랑 전원 버튼, C타입 케이블 꽂는 곳, 그리고 충전 표시 램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충전식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저는 그냥 침대 옆에다가 충전기를 꽂아놓고 계속 사용을 하고 이제 뭐 필요할 때만 잠깐 얘를 이제 책상 옆이나 화장대 옆 이런 데다가 옮겨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는데, 저번에 친구 집에 이거 가지고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가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꺼져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얘는 귀여운 것만으로도 할 일을 다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능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저는 이거를 거의 시계나 블루투스 스피커 아니면 이 귀여운 픽셀아트 보는 이 정도 용도로만 사용을 했는데, 아까 이제 이거 리뷰 스크립트를 짜려고 상세 페이지랑 어플이랑 해가지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봤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핸드폰에 적어봤어요. 일단 시계 옵션은 7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날씨, 기온, 날짜 이런 것도 나오고 조명 모드가 있고 픽셀아트, 알림, 문자나 인스타, 페북, 카톡 뭐 이런 거 여기로 알림이 와요. 미니게임 여러 개인 타이머, 데시벨 측정 같은 되게 희한한 기능도 있고 알람도 있고요. 자기 전에 이제 백색소음 깔아줘서 잠을 좀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울리는 알람도 파도 소리, 뭐 고래 소리 이런 걸로 내가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가장 최근에 틀었던 음악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기능도 있는데 이거 안 들어요. 왜냐면 채널을 어떻게 바꾸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안 쓰는 기능이고, 그리고 플래너 음성 녹음도 있는데 한 번 재생이 되고 사라지고요. 그리고 어플을 활용해서 이제 DJ 리믹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기능이 엄청 많아요. 이 D2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음성 대화 이런 카테고리도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저 혼자 가지고 있어서 한 번도 써보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메뉴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음악이랑 픽셀 그리는 거 뭔지 모르겠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이게 스코어, 타이머, 데시벨 측정, 카운트다운 이런 게 있고, 이게 이제 알람이에요. 그래서 몇 시에 알람을 할 건지. 근데 이거 알람 소리가 좀 커요. 미니게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슬롯 두 개 해가지고 맞추는 거였고,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런 게임이거든요?
이거 뭐 하는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뭐더라? 뭐, 아, 이것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좀 많죠. 그리고 요거는 이거 해가지고 튕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옛날에 윈도우 컴퓨터에 있던 그런 게임이고요. 얘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 레버로 팅팅 해서 이 사이로 가는 거, 꼬리 무는 게임, 그리고 이거 그 비행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날아가는 그런 거, 그리고 이거 뭐더라? 이것도 약간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정말 단순한 1차원적인 게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계 화면이고 컬러 같은 거는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컬러를 주황색으로 할래? 그럼 이렇게 주황색이 되고요. 파란색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이 됩니다. 뭐 이런 시계도 있고 이런 시계도 있고 이런 시계, 이런 시계, 이런 시계, 이런 시계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명 같은 효과인데 그냥 이렇게 컬러 있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 컬러 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컬러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클라우드 채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인기 있는 픽셀 아트 이런 것들을 랜덤으로 얘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해서 이거 그거예요. 음악 틀면 빰빰빰 하면서 얘 막 움직이는 그거 있죠. 커스텀 이건데 커스텀 패널은 내가 보고 싶은 픽셀 아트를 어플에서 골라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서 기계에 업로드 눌러놓으면 여기에 이렇게 떠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저는 하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트 4빵만이 그리고 이런 귀여운 여우를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어플이랑 연동을 하면 더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별의별게 다 있어요. 이거 내가 픽셀 아트를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LED 편집기 이건 그건가 봐요. 그 전광판 어플 있잖아요. 핸드폰에. 그리고 이 DJ 믹서 이거 아까 처음 봤어요. 뭐 이런 거 들리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믹싱을 하는 거야. 그냥 심심할 때 한번 해볼 만한 정도? 플래너가 이건데 이렇게 옆에 픽셀이 이렇게 쭉 뜨는 게 보이죠? 그 기상, 뭐 몇 시, 몇 시, 몇 시. 이거는 정말 그 계획형 인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고 저는 안 씁니다. 전체를 보면 이렇게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를 다 소개해드리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알림 같은 거 진짜 카카오톡 알림 이런 거 해놓으면 여기로 알림이 이렇게 근데 그 전광판처럼 지나가요. 사실 저는 그 알림은 그냥 아예 다 꺼놨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얘가 사실 뭐예요? 얘가 블루투스 스피커잖아요. 그러면 음질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음질을 기대하고 구매하면 정말 많이 실망할 것 같아요. 둥둥거리는 베이스 이런 게 강한 타입은 아니고요. 아이패드보다 조금 선명하고 조금 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시끄러운, 신나는 이런 노래보다는 잔잔한 음악을 틀었을 때 조금 더 듣기가 편하고 아이돌 노래, 일반 팝송 이런 거는 그냥 핸드폰으로 듣는 것보다 조금 더 편안하다 이 정도? 저는 락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밴드 중에 더 후라고 있어요. 차라리 아이맥이나 제가 카카오 미니가 있는데 카카오 미니로 트는 게 훨씬 더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베이스가 크고 웅장한 노래들은 얘로 듣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풀이 자체가 이렇게 넓게 퍼지는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막 음질이 별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 사람 음질에 만족 못하나 봐 이럴 수 있지만 의외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넷플릭스나 왓챠 영화 같은 거 볼 때 이걸로 스피커를 해서 듣거든요. 그 대사가 또박또박 전달이 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귀가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웅웅거리는 소리거나 웅장하게 들리는 경우에 제가 말귀를 진짜 많이 못 알아들어요. 얘가 소리가 퍼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말소리 같은 것들을 좀 또렷하게 전달을 해줘서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럴 때에는 전혀 불편함 없이 저는 오히려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오늘도 이렇게 스킨케어까지 하고 온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근데 음질 말고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최대 단점은 블루투스를 얘랑 연결을 했다가 해제했다가 다시 연결을 하는 게 빠릿빠릿하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에는 핸드폰이랑 이거를 연결을 해놨어요. 근데 그러면 핸드폰에 전화가 오면 무조건 얘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연결을 해제하고 에어팟으로 받았다가 다시 에어팟 끄고
다시 얘랑 연결을 해서 음악을 틀고 이게 너무 귀찮아요. 답답해가지고 그냥 제 영상용 아이패드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영상 보거나 간단하게 노래 듣거나 이럴 때에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79,000원 솔직히 적지 않은 가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딱 택배 받아서 딱 듣자마자 와 79,000원? 다 까먹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사랑스러운 나의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장점 단점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은 진짜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이 디자인이 너무 귀엽고 얘가 내 책상에 이렇게 딱 있었을 때 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러면 사야 돼요. 그거는 사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나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필요하고 뭐 난 귀가 좀 예민해 이런 분들은 이거 사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의 귀를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진짜 처음에 인스타에서 딱 보자마자 미쳤다. 저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너무 귀여워서 이거는 내가 가지지 않으면 진짜 큰일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 너무 만족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의 너무 귀여운 블루투스 스피커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조그만한 제품에 기능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뭐 잘만 쓰면 정말 똑똑하게 얘를 그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아, 나 뷰티 유튜버인데 화장품 리뷰할 때보다 지금 더 너무 많이 행복해서 약간 이래도 되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귀여워서 오늘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다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저와 제 귀여운 블루투스 스피커를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도 혹시나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하기랑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는 제가 이 데스크 테리어 이걸 한번 소개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산 13만원짜리 트롤리도 한번 소개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